합니다. 경북 경찰청장님 방금 들어가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시죠. 먼저 경찰청장님,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 경찰청장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심의위원회 의견은 존중하지만, 예, 저희 수사 그동안에 수사한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직접 본인 직권으로 신청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직권상정은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적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크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결정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당연히. 수사심의위원회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겠죠? 네.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 결과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심의 결과서 당연히 보셨겠죠? 네. 뒤에 붙어있던가요? 이견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안 붙어있습니까? 예. 이견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예. 월권이 위법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에 임성...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죠.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근 사단장 수사 발표를 보면 월권 행위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위법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월권은 이제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마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결과 그 발표 내용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월권은 그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과 네. 월권 행위가 다른데 네. 그렇다면 월권 행위라고 그렇다면 부르는 것은 그것은 위법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경북경찰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월권 행위는 위법입니까? 월권 행위는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6월 10일 탄원서를 제출했죠. 알고 계시죠? 네. 이번 경찰의 발표가 탄원서의 의견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다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네.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직권 남용은 아니다. 현장 방문과 수색 방식에 대한 지시는 의견이었을 뿐 부하 직원의 해석 문제다라고 의견서를 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의 판단도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직권 남용은 아니다. 수색 관련 각종 지시, 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은 원인은 아니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는 뭐 수사 결과 나온 대로 네. 군사법원법이 왜 개정됐는지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 음사 사건이 있었고 성범죄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지휘부 책임을 인정 안 하고 부실 수사 책임자 처벌 안에서 지난 2021년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지금 우리 경북경찰청 같은 분께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오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현장 통제해야 되는 대대장은 사단장 있는 곳으로 가서 외적 자세 확인하라고 시키고 티셔츠 잘 보이게 말하고 도로 정찰하는 장병들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합참과 이작사의 단편 명령에 담긴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는 해병대 1사단에서 누락되었어요. 붙어 있습니다. 임 사단장이 말해 소방과 논의한 수색 장소는 휴지 조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청장님, 경북경찰청장님,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알고 계시죠? 예. 상명하복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에도 어느 정도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죠? 예, 그렇다고 볼 수 그렇죠. 예. 군대는 애초에 일반적인 사회랑 좀 많이 다릅니다. 지휘체계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상명하복이 기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말 한마디 상명하복 위계질서 철저한 군대에서 의견과 조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번 수해복구 작전에서는 작전 통제권 자체가 작전 통제권 이야기 계속하시는데요. 저도 최전방에서 지피장 복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오셔가지고 저 앞에 시야가 안 나온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지시입니까? 조언입니까? 아니면 지도 편들입니까? 사단장급의 말 한마디는 그 하나하나가 다 지시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군대의 문화고 군대의 계급 상명하복의 문화예요. 사고 이틀 전에 소방청이랑 협의해서 수변만 수색하기로 했고 사고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소방청은 수변 수색은 중지하고 도로로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일에도 사고 지역에 보트랑 드론이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수변 수색을 중지하고 도로에 있던 병사들을 밑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슴장화를 신으라고 했습니다.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안전 대책을 확보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위험한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가슴장화라고 해서 그거를 수중에 수중 수색을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장이 저 앞이 좀 안 보이네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것을 치워라라는 지시가 함축되어 있는 걸로 군대 문화, 상명하복의 문화는 특수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7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지시와 행위가 없었다면 해병대원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방과 논의한 대로 수변 유관 수색을 진행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다시 위험한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처럼 그 전처럼 명령을 내린 또는 지시를 한 그런 책임 있는 사람만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 말씀대로 부하 직원들이 위험한 지시를 했다면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에 상관의 명령에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 이 여기에서의 위험한 지시 이 상관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의 상관은 누구예요? 안전하게 수색하라고 했던 합참입니까? 이작사입니까? 아니면 대피해라 수중은 본인이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소방입니까? 아니면 임성근 사단장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 만약 파견 나간 부하 직원이 청장님 지시를 위해서 위험한 곳에 갔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책임지실 겁니까? 안 지실 겁니까?